자, 여섯 번째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짚은 분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제가 청년 고독사가 앞으로 서울에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독사, 뭐 인구가 많으니까 고사 비율이 많은 건 마찬가지죠. 근데 인구 이상으로 고독사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20, 30대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한 전체 비중에서, 이것도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한 5% 정도? 네. 10한 5% 정도 나오고,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통계로만 봤을 때는, 젊은 층의 비율이 많이 안 보이는데요. 문제는 뭐 고독사 자체뿐만 아니라 네, 해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이 청년 고독사 비율입니다. 뭐 나이가 먹어서 뭐 살만큼 살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야. 뭐 그거 자체가 난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전 죽은 부부, 혼자 죽으나 같이 죽으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뭐, 나이 드셔가지고,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게막 그렇게까지 우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진짜 좀 뭔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청년.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다가 이제 쓸쓸한 좀, 끝을 맞이한다는 건데, 물론 이거는 지방에서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서울이 좀 많아요. 네. 그왜 많은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울에 청년층이 굉장히 많다는 왜 많겠어요? 뭐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대학교도 다 몰려있고,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다 있다 보니까,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울며 겨자 먹기도 서울 올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뭐,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것도 서울 쪽에. 사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서울이 일자리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일자리지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청년들이 근데 나는 좀 이걸 잘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상당수 일자리에서 가장 질 좋은 일자리는 사실 제조업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죠. 제조업이. 서울은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제조업 도시는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서울에서 이제 일자리 찾는 건 대부분 사무직과 서비스, 그리고 IT 쪽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당연히 뭐 IT 쪽이 되겠지만, 서울은 내가 봤을 때 서비스업이나 사무직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많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일자리는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서울에서 일하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제 방송을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네. 그걸 모르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나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도 가봐도 막 진짜 돈 많이 버는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청년층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방에서 상경한 젊은 층들이, 고독사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고잖아. 그러니까 본래 연고가 서울인 사람의 고독사보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의 고독사가 높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이제 청년 인구가 많으니까 고독사 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 눈을 떠졌지만 지방 청년들의 서울에 대한 취업이나 현실에 대한 정보 부족.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서울만 하면 무조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의 현지 사시는 분들, 서울 토박이 분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에 살 나고 자란 사람도 돈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야. 버는 거 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서울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배달이야, 배달.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배달 오더가 많고 배달 단가 높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사실 지방하고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보면 서울에 있어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일자리를 자주 그만둬요. 다른 지역 일하는 사람들보다 일을 금방금방 그만둬. 그러니까 일을 그만둬도 이 정도 일자리는 또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일을 구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 하면 경력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200원 전에 돈 벌고 그만뒀다가 200원 전에 돈 벌고 그러면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돈이 안 보이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지방 청년들이 서울을 가면 무조건 대단하고 무조건 삐까뻔쩍하고 무조건 잘 산다. 이게 굉장히 박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굉장히 많아. 근데 서울에 사신 분들 알잖아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 알죠. 서울도 덩치만 크지 소빈 강정 같은 데도 많고 오히려 좀 솔직히 이건 회사라고 보기 힘든 곳도 많이 있잖아요. 저 빌딩숲 같은 데 가보면 용역업체도 오히려 서울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돈을 더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용역업체 뭐 서울의 용역업체는 돈더 많이 주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서울이 그런 서비스나 어떤 그런 사무직에 비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좀 질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와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먹고 살 거라는 것을 정해놓고 와야 되는데, 그걸 정해놓지 않고 서울에 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 서울에 가서, 서울 가면 그래도 일자리 많잖아. 사람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냥 막연한 마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좀 한번쯤 체크해 봐야 돼요. 그냥 뭐 구체적인 어떤 목적 없이 저는 지방에서 서울에 오신 분들이 그냥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꼼꼼히 계산해 보고 꼼꼼히 뭐 내가 살아갈 살 곳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캐치하고 나서 그래도 이 정도 내가 감수할 수 있겠다. 계산 때리 그 내가 막 이게 뭐 얼마를 번다고 하면 나가는 고정 비용 이런 거할수 있잖아. 사실 안 살더라도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가 나오고 얼마를 모을 수 있겠다 할수 있잖아. 그런 걸 어느 정도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잖아, 지금. 예. 그리고 아마 이것도 공감하실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모으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청해에서 짐 싸들고 오는 사람들 중에 뭐 집이 형편이 좋다거나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많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형편이 좋고 집에서 좋으면 그 집에서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지방에서 막 아버지가 막 중소기업 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에 아버지가 그 민틈도 위험해서 안 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업 일을 많은 사람들. 오히려 그게 더 어설픈 데 가는 거예요. 그게 불편함이 낫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나중에 짬 차고 경력 쌓이면 이 회사 내 거잖아요. 이것만 잘 굴려도 어지간한 뭐 기업 다니는 사람도 부럽지가 않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솔직히 지방에 서울을 상경한 사람 대부분은 지방에서 살았어도 그렇게까지 넉넉한 형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이 서울은 어떻게 돼요? 월세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근데 월세가 비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이라는 땅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죠? 뭔가 갖춰진 상태에서 뭐 전세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게털러 와가지고 월세로 시작하는 거 얼마나 다른지 아니면 고시원 시작하는 거 삶의 질적인 부분도 다르고 나가는 돈도 다르고 생존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 빌라나 아파트에서 고독사 하신 분들 본적 있어요? 대부분 고독사 사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딥니까? 원룸, 반지하, 옷탑방, 고시원. 근데 이네 군데 공통점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고 쪼드린 사람이 살겠어요? 당연히 돈이 없고 쪼드린 사람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 뭐야 고독사 나오는 다큐 같은 거 보시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 원룸, 원룸, 쪽방, 오빠방. 이게 뭘 의미하겠어? 낡고 허름하고 좁은 환경. 이런 환경을 가진 주거지가 서울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집, 여러분 그런 거안 보입니까? 지방 같으면 저도 안 사는데 서울 같은 데 가보니까 그런 집도 매물이 없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잖아. 돈만 비싸도 솔직히 질은 엄청 떨어지잖아요. 집 같지도 않은 집이 엄청 많잖아, 서울에 가보면. 지방이었으면 저 공짜로 살아라고 해도 안살 텐데. 막 2평짜리 원룸이 1.5평짜리 원룸도 있고. 말이 좋아, 언니. 감옥 독시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저는 있잖아요. 이 주거 환경 있죠. 이 공간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데서 생활하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굉장히 게을러져. 원래 이제, 본가에 살때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도 이런 좁은 환경 가버리면 그냥 다 귀찮잖아, 다. 냄새나고 귀찮고 막 곰팡이 피어있고 막. 좁아서 뭐 하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고시원에서 혹시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고시원에서? 고시원 살아보신 분 있어요? 고시원을 가본 적 있습니까? 가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뭔가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야. 고시원 살아보시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여기 있으면 게을러진대요.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라 게을러진대. 약간 어떤 동물 지하 땅굴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하는 거예요. 네. 엄청 좁잖아요. 그 통로도 좁고 내가 예전에 가본 적 있었거든요. 그 경북대학교 근처에 고시원이 있어요. 그 굉장히 싸거든요. 그 가보니까 통로가 진짜 사람 한 명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야. 벽도 일반적인 그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뭐 가벽 같은 거 세우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보면 배달 음식 시키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여러분 보면 고독사 하신 분들의 집 그때 왜 사진 같은 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 누구야? 우리 아드 빠득이니 그때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곳도 보면 집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원룸인 게 아니라 일단 집에서 음식을 해먹었거나 장을 봐놓은 적이 없어요. 냉장고 열어보면 한달 이상인 이제 시킨 지한달 이상 지났던 먹다 남은 거뭐 치킨이라든지 피자 같은 거 널려 있고 그리고 그 배달음 시키면 나오는 케이스도 있죠. 박스나 그 플라스틱으로 된거 있죠. 예. 시킨 그 케이스 같은 게 그걸 이제 시켰으면 뭐 묶어가지고 1층에 뭐 재활용품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쌓아만 놓고 정리 안 해놓은 거 있죠 입구 쪽에 그 소주병 널려 있고 공통적이야 거의 열 집을 가보면 거의 아홉 집이 그래요 소주병 쌓아놓고 그 담배 꽁초 널려 있고 그리고 그 입구 쪽에 보면 배달 박스 같은 거 배달시켜가지고 케이스 있죠. 그 이제 공간이 좁잖아요. 좀 빨리 이제 내려가서 비워야 되는데 그 좁은 데 살다 보니 사람이 굉장히 좀 공간이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고 게을러져. 예. 네.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일을 그만둔다면 잘릴 수 있잖아. 잘렸을 때 거기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예. 네. 잘렸을 때. 예, 네, 그냥 어차피 서울 지위도 모르고 하니까. 그 보면 그 서울에 배달 음식 시키는 사람들 절대 돈 많은 사람들 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이야.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사는 사람들. 이쪽이 사실 분들 수입이나 형편 상태가 뻔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그냥 서민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살겠어요?
당장 한 시간 만 있어도 집에 가겠다 하겠지. 예. 다들 뭐 돈을 못 번다거나 수험생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취업 준비생이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녀도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달 시켜 먹어. 근데 서울 배달 물가를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항상 누워 있고 하다 보니까 집도 정리 안돼 있고 항상 배달 음식 쌓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배달 음식 한번 시켜 먹으면 또 익숙하잖아요. 자,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배달 음식의 중독. 서울이 가장 좋은 게 배달 음식이 굉장히 잘돼 있고 24시간 음식점이 많잖아요. 난 이게 오히려 고독사를 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나쁜 사는 것 같죠. 난 이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고독사 나온 그 방한경 보면 이게 공통점이야. 아드빠드님 시간 나실 때 저기 유튜브에 바이오 해저다라고 검색하시면 그 특수청소 하시는 분 유튜브 나오거든요. 네. 유튜브 나와요. 그 가보면 거의 국룰이에요, 국룰. 그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이 있어요. 예. 네. 책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채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 이제 그런 일 당한 집안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배달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장을 안 보는 거야. 배달 음식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이 확실히 귀찮아져요. 극도로 귀찮아져요. 왜 그런가 하면 배달 음식이 왜 시켜 먹어요? 음식 만들기도 싫고, 장 보기도 싫고,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잖아. 예. 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배달 음식 그 대신 한번 시켜보면 굉장히 비싸요. 서울 비싸지 않습니까? 배달비가 6천원, 7천원씩 합니다. 나 같으면 안 시켜먹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예. 네. 근데 한번 시켜먹고 편하니까 계속 시켜먹게 돼. 계속 시켜먹게 되니까 뭐 집에 설거지도 안 하고, 냉장고 장도 안 보고, 밖에 나가진 않는 거야. 배달 음식만 시켜먹으니까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배달 박스 사여가는데, 당장 계란 내려가서 그 재활용품점 거기 내놓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보면 이제 냉장고 여러분 반찬도 없어요. 예. 그 다큐 같은 거 보시면 반찬도 없어요. 다 배달 음식이야. 그 하도 배달 음식 해 먹어가지고 배달 음식 그 판촉물들도 있죠. 뭐 자석이나 그 스티커 같은 거 널려 있어 집에. 하도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탁자 같은 거 널려 있고 그리고 영수증 있잖아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영수증 주잖아요. 카드로. 여기 영수증 잔뜩 쌓여 있고. 예. 난 이게 오히려 죄송합니다. 역발상에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배달 음식에 굉장히 쉽게 중독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 뭔가 자주적이지 않잖아요. 편한 것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좋긴 하지만 특히 만약에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잘린다거나,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배달 음식을 못 끊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 좀 얘기할 게 많네. 서울 생활을 하면서 금전 관리 능력이 부족. 물론 이거를 개개인이 모두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서울 사시는 분들 여러분 짠돌이 생활해야 됩니다. 짠돌이. 여러분 서울 분들 대부분 짠돌입니다. 서울 토박이 분들은 굉장히 짠돌이 짠순이들이 많아요. 오히려 돈을 쓰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넘어온 사람들이 돈을 써. 서울에서 웬만큼 좀 좋은 동네 살지 않은 이상은 다 짠돌이었어. 예. 네.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제 군대 선임. 그 사람이 양천구였을 거야.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예. 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추밥 추스사탕 안 먹는 거사 먹는 걸본 적이 없어요. 나랑 두달 차이는. 사람은 착해요. 착한데 한 번도 안사 먹어 진짜. 와, 외출 나오면 사 먹을 법 하잖아. 지갑을 여는 걸본 적이 없어요. 아이스크림도 안사 먹어. 음료수도 안사 먹어. 정말 안사 먹어요. 그리고 우리 보급 나오는 거 있거든요. 도시락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음료수랑 나와요. 그거 다 저장해놔 관물 때. 예. 그래서 내가 저녁할 때 물어봤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네가 서울 안 살아봐서 그래.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서울 안 살아서 그래. 지방에 사니까 서울 어떻게 살아? 서울 사람 다잘 사는 거 맞지? 어? 그 TV에 나오는 모습이 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 어? 강남이나 뭐, 저 용산이나 이렇게 좀잘 사는 막 그런 동네 아니면, 서울에서 이제 TV에 비춰져 서울에 보시면 다 이제 강남 아니면, 강남 3구나, 뭐 종로, 아니면 연희동이나 뭐 이렇게 잘 사는 동네만 자꾸 비춰져가지고 그것만 다 아는데, 그게 서울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 서울 살아, 하루만, 1년만 살아봐. 어?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을 이해 못했어. 그냥 지 혼자 개똥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맞은 거야. 예. 잘 먹고 살아 모르겠네요. 잘 먹고 살아 모르겠네. 양천구 사는,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특히, 뭐, 서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아, 물론 다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다안 된다, 다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 안 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항상 옆에 살다가, 뭐, 처음으로 동기브랜드 서울이를 생각해보면, 그럼 나사가 풀려버려. 상당수의 사람들. 왜냐하면, 그동안 부모님한테 항상 간섭받고, 이제, 용돈 받아 쓰다가, 이제 내가 버는 돈내 스스로 쓸 수가 있잖아요. 특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방에서 돈한푼안 벌어, 돈한푼안 모아보고, 그냥 부모님 시킨 대로 살다가, 서울로 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버는 돈 모으려고 할까요? 근데 살다 보면 알잖아요. 서울에 물가 엄청 비싸고 내 받는 돈 정해져 있고 하잖아. 그럼 서울에 있으니까 막 인사하고 뭐 해보고 싶은 거 많잖아요. 커피 점점 먹고 그런 거 커피 점점 다 쓰고 배달음 시켜 먹고 가고 싶은데 막 가고 해봐요. 그 서울에 있는 거 인프라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의 인프라 좋죠.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인프라가 다 뭡니까? 다 돈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인프라를 즐기겠다면 돈을 안 모으겠다는 똑같은 거죠. 항상 그 서울 청,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서울에 외곽에서 오면 서울에 있을 거다 있잖아요. 근처에 카페 있고, 근처에 세탁실 있고, 근처에 편의점 있고, 음식점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다 돈이잖아요. 그거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돈못 모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 구독수가 위험한 게 뭐냐면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만약 직장을 못 잘린다거나 직장에 잘리게 되었을 때 돈이 없잖아, 이게. 돈이 없어. 서울 물가 비싸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어요. 모아놓은 돈이 한 3, 400 있어도 일안 하고 한 4, 5달만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예. 네. 대구 사람들은 좀 허세가 있지. 대구 사람들은 좀 허세가 어떤 허세가 있냐면, 이거 희야가 사줄게. 다음에 네가 사도, 아, 됐다, 됐다. 네돈뭐 얼마 있다고. 이거 희야가 사줘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허세 부리는 게 있습니다. 약간 좀, 대구는 그게 있죠. 희야가 좀 내줄게. 희야. 계산은 희야가 해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이것도 존나 허세죠. 솔직히 말하면. 개똥 허세죠. 돈도 없으면서. 예. 그러니까 이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긴 하지만 돈을 얼마나 모으고 있는지. 내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을 때 남아있는 돈을 얼마나 생존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안 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서울에 카푸어도 많잖아. 카푸어도 왜 많겠어? 어차피 돈 모아봐야 얼마 안 된다 생각하니까 물가 비싸고 하니까. 에이, 이렇게 되면 그냥 지르고 살자. 카푸어도 많잖아. 맥푸어도 많고. 예. 네. 서울에 맥푸어, 카푸어, 천국 아닙니까? 왜 푸어라 부르겠어? 어떻게 보면 푸어들의 낙원이지, 푸어들의. 푸어들의 올스타전이 서울이죠, 어떻게 보면.
가진 진짜 뭐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푸어라 부르죠. 없는데 사니까. 근데 만약 내가 진짜 경제적 궁핍해 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맥북 이거 보고 자동차 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그런 거야. 1인 가구다 보니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때 궁핍해지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특히나 서울 같은 지역.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7번이 핵심입니다. 특히 서울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곳이잖아. 날 살기도 바쁜 곳이잖아.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아시겠지만 뭐 개인주의라는 건잘 아시는 거고. 근데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너무 좁은데 엉정이 많이 살고 누구 하나 걸도 안 보고 오는 게다 경쟁이다 보니까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구를 뭐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일이 처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왜그 아득빠득이니 그 다큐멘터리 보셨죠? 그 고독사 이제 발견되고 나서 원룸 주인이나 아니면 뭐 근처 옆집에 살았던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면 뭐라 그래요? 혹시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냐고. 아, 오늘 처음 보는데요? 아, 옆집 사람 이 사람이었어요? 아, 혹시 마지막에 보신 게 언젠가요? 한 세네 달된것 같은데요? 혹시 이분하고 대화 나눠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냥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번 마주친 거 말고는 없었어요. 혹시 이런 인터뷰 본적 있습니까? 아득바득이니? 서로 각자 살기 바쁘니까 내가 혹시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위험에 처해도 누군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족도 없잖아요, 여러분. 1인 가족이니까. 특히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줍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 여러분, 지방에 와도 누가 있잖아. 수도 안 들어가 하잖아. 그럼 옆집에 막 두들겨보고 그래. 근데 서울 같은 데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수도 끊기든 뭐, 어? 옆집 사람이 안 나오든 뭐든 신경 안 쓰잖아. 내 살기 바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서울에 살더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서울에 산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으리으리하다 뭐,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혹시나 다쳐가지고 못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돈이 없어지면 정말 힘들어지는 곳이란 말이야, 이게. 이게 증명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고독사가 많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고독사당한 게 최적의 곳이라는 겁니다. 서울이란 곳이.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 청년들이 정말 뭔가 추울병이 걸렸다거나 정말 진짜 뭐 오늘 내일 한다거나 그게 아니잖아 이게. 누군가 관심만 조금만 기울이고 이 사람이 뭔가 위험하다는 상황이 느껴졌을 때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살기 때문에 다 모르기 때문에 막상 내가 궁핍해지고 힘들어져도 다뭐 내가 뭐 원룸에 살고 뭐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위층 아래층 옆쪽 다 몰라요. 누군지 몰라. 모르기 때문에 뭐 도와달라 얘기할 수도 없고 문 두들겨도 나오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건강관리, 금전관리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서울이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곳이란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인지하고 이 서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몰라요. 내가 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야. 그냥 서울에 왔으니까 지방하고는 다르겠지. 부모님한테 벗어났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라는 거죠.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한이 고독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신 부분이야. 서울에 왔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생존하는 게 아닌데, 상당수는 실패하거나 좌절의 맛을 볼 텐데, 과연 거기에서 딛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거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지방에서 짐 싸두고 서울까지 상경하신 분들은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내 건강관리 똑바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음식을 해 먹는 사람인지, 항상 배달 음식으로만 끼니 해결하는 사람이 아닌 건지, 돈은 잘 모으고 있는 건지, 건강 상태는 좋은 건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그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사람이 많다고 누구 하나 도와주겠지가 아니라, 그 누구 하나 나한테 관심 안 가진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이 바빠가지고. 그게 서울이란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나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지금 편하다고, 내 편하자고 그냥, 항상 배달을 시켜먹고 그러면서 통장에 지금 남은 돈이 제로이진 않은 건지, 월급 나오는 족족 그냥 돈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닌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